자, 오늘 증시각을 빨리 쳐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각도기님 주말 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 한국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을 해서 네. 미국 시장 좋았던 것은 그냥 그러려니하고 반쯤은 넘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너무 신경 쓰지 네. 마라. 아니요, 반 정도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 예, 이미 금요일쯤에 미국 시장 네. 상승은 아, 한국 시장에서 예, 반 정도는 반영을 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얘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일본 친구들이 이상해서 한국이 웹툰에서 저는 승리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OTT 관련 애널이 한 1년 각 한 9개월 전쯤인가? 작년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았는데 왜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만화 왕국인 일본이 웹툰 시장에 진출을 안 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회사들이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은 거의 못 느끼고 그 나라 자체가 아, 그 만화 회사들이 그 오프라인 책으로 그냥 파는 게 아직도 시장이 미국 일본 자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웹툰의 필요성은 거의 못 느낀다. 그래서 안 넘어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이 웹툰으로 넘어왔으면 한국 웹툰 시장 이렇게 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일본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한국이. 네. 이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회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도요타에서의 하이브리드가 세계 최고잖아요. 네. 도요타 하이브리드. 저 하이브리드 때문에 전기차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 하이브리드가 아, 그래도 네. 이만큼 팔리는데 굳이 전기차로. 뭐 하이브리드.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대한 하이브리드 좀 뭐 300km 밖에 안 나가는 그걸 왜 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네네. 일본 애들이. 네.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죠. 아.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소니가 전기차를 내놨던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소니. 앞으로 일본 기업 중에 가장 주시해야 될 기업은 소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퇴행적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아, 뭐, 소니가 전기차를 내놨군요. 네, 지난번에 내놨습니다. 좀 예쁘게 잘 나왔습니까? 모양 그냥 보통이었고요. 순수 전기차였어요. 일본에서 그것을 내놨다는 거, 그러니까 소니니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일 큰 저기 뭐죠? 경쟁 요소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경쟁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얘기하고 나서 지난주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2차 전지 업종. 지난주에? 네, 한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도기님 항상 그 이 영향력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 아직 믿을 수가 없는데. 설마? 왜? 네, 설마? 아니, 그 설마 그럴 얘기하면 이게 바로 증시 반영이 된다니까요. 저 남부 지검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면.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아까 웹툰 얘기를 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웹툰 시장은 한국에서 자리 잘 잡을 수 있죠. 일본이 아직도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알고 있는 드래곤볼이라든가 네. 뭐 동자몽 있잖아요. 요즘 동자몽이라고 안 부르죠. 동자몽이 뭐예요? 동자몽.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동자몽이라고 불렀는데 파란색. 저 선배님들 말씀해 보세요. 뭐 동자. 아니 근데 그게 파란색 동그란 그게... 거. 그게 웹툰 세상에서 통할까? 아, 도라에몽? 네, 도라에몽. 아, 그게 통할까? 네. 도라에몽 같은 게? 드래곤볼 뭐 이런 게요? 응. 왜? 통하지 않겠어? 아, 나는 좀 다른 장르라고. 아, 보는데, 이미? 웹툰은? 뭐, 아까 옛날 야구 만화 얘기하시던데. 아, 그건 이제 종이 만화지. 네? 박종성 씨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박봉성. 아, 박봉성. 네. 아, 추억이. 아니, 만화 가게는 라면 먹으러 가세요. 우리 어렸을 때 500원 1000원 내고 하루 종일 만화 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아, 진짜 라면은 만화 가게 라면이 최고 맛있어. 어쨌든 뭐 한국이 여러모로 이런 네.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기회 요인이 많습니다. 이걸 잘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더 키우려면 주식시장이 더 크면 좋겠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갈까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요걸 해주면 3,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 뭐냐면 그 주식세금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세금을 따로 분할해서 단일세금으로 매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잖아요. 배당? 네, 배당세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요거를 따로 갈라쳐서 외국처럼 단일세율로 이거를 예를 들어 배당세율 종합과세 받는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예금처럼 뭐 20몇 프로 이렇게 내면 오 굉장히 큰 유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말에 생각하신 게 그거예요? 네, 그럼 주가지수 3천 포인트 갈 수 있겠구나. 네. 네. 그저 증권맨 출신들이 국회의원 두 분 돼가지고 그런 기대한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시장 뭐 이미 다 반영됐고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요. 미국 시장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들이 시장을 땡겼는데 기술주들은 한번 쉬었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주식이나 이런 정말 넝마가 됐던 주식들이 시장 앞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앞에 전면으로 배치가 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리스크 온,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살아났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은행, 은행이 그동안에는 안 좋았던 건 뭐냐면 회복은 되는 건 알겠는데 그쪽 업황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여전히. 그래서 난 못하겠어. 대신에 미래 성장이 보장되는 예를 들어 언택트 관련 기술주 이런 쪽으로 난 갈래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꺾이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겠구나라는 심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주말에 반영되었던 네. 치료제 관련 뉴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랠리를 이끌었던 금가격은 상당폭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가격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금가격이 뭐냐면 통화가치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자산이기도 하고 네. and 위험할 때 투자에 대한 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동안에 겹쳐지면서 금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자 이쪽에서 잠시 돈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떤 자산이든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쭉쭉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S&P 500은 2.68% 상승을 했고 다우가 2.99%, 나스닥은 1.38%밖에 못 올랐고요. 반면에 러셀 2000은 4.4%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들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미국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다들 오르면서 독일은 3.1, 영국은 2.8, 그리고 프랑스는 3.4, 유로스타 50은 2.7%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다우존스는 한 주간에 2.2% 올랐고요. S&P는 3%, 나스닥은 몇 프로 올랐냐면 6%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워낙 기술주들이 많이 땡긴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아마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송두리째 모든 호재를 다 흡수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결에서 보면 한국의 기술주들은 아직 공간은 상당히 남은 것 같고 그것이 지난 주말에 반영됐고 외국인들 매수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거의 해결된 거죠. 이번에 그 전염병 문제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면 네네. 걔네는 뭐 그냥 옷 다 벗고 댕길 거야. 그냥 신나서 거리로 뛰쳐다닐 것 같아. 네. 그 정도인데 네. 근데 한국은 아직 여전히 미국 시장이나 이런 상황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열려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미국 시장은 주말에 반영은 했습니다만 미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해소가 된 상황이니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을 또 읽어보셔도 돼요. 한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기술주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술주를 따라갔지만 기술주 엔드 다음 쪽의 업종이 한국에서 어떤 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그 업종이 또 움직일 수도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비주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에요. 분명히 실물에서 타격은 상당히 받을 겁니다. 네. 전년 동월비 전년 분기 대비하면 뚝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전월비로 따져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부터는. 네. 뻔히 그거는 너무나 뻔한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소비주 관련 주식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예로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죠. 예, 벌써. 예, 가장 빠르게 오른 주식은 그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한국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중국 내 오리온 경쟁사가 저 공장이 우한에 있대요. 아,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네. 프리토레이라고. 프리토레이? 네. 미국 회사 아니에요? 아니, 그 중국 현법. 아, 현지법인. 네,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어. 네. 아니, 근데 초코파이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고 이제 달러지수는 소폭 빠졌습니다. 99.7인데요. 지금 99.80 정도 거래하고 있고 유로달러는 1.08, 달러에는 107.53, 달러원은 1216원, 달러위안은 7.07. 이렇게 이제 통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는 그 위기가 돌파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기의 모든 걸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신흥국 투자까지 이제 그 위험 리스크 온 국면이 딱 하면 처음에는 좋은 주식부터 오르지만 리스크 온의 불이 전면적으로 다다다닥 다 켜지면 그 뒤쪽으로 가면은 신흥국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로 쭉쭉쭉쭉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인디케이터 LED 인디케이터로 보면 10개의 불이 있었다면 지금 켜진 거는 4개 정도 불이 켜진 거다. 이런 정도로 4점면 뭐 이런 정도로 불이 켜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계속 리스크 온 국면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이 리스크 온 인디케이터가 뭐 8, 9 여기까지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요즘에 네. 아 개인 뭐 카페에도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고 전화로도 그런 질문이 많고 뭐냐면 인버스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인버스의 양도 많이 늘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저는 엉덩이를 붙이자는 주의였고요. 엉덩이를 붙이자는 주의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을 예측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동안에 맞췄니? 이번 하락장 맞췄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필리피셔도 얘기했지만 거의 9할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9할이 틀린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맞을 확률이 9할이라는 얘기죠. 근데 네. 내 생각과 반대로 하는 그 생각들이 또 틀려. 내 생각이랑 반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또 내 생각이 됐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예측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네.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업을 봐라. 시장, 그 어려운 시장을 다, 이 많은 변수들, 뭐, 금리 변수, 환율 변수, 기업 변수, 경기 변수, 이걸 다 합쳐야 하나로 모아지는 게 지수잖아요.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해하기 네. 힘든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라. 어? 그 기업에 전화를 해서 정말 미래 괜찮아져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괜찮아져요? 아니면 진짜 나빠져요? 차라리 이걸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가셔야지 어려운 방법 채택하시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물은 장기물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떨어졌고요. 단기물은 뭐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올랐죠. 네네. 네. 오히려 금리가 단기물은 좀 떨어지는 2개월과 3개월과 2년물은 소폭 떨어지고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가 계속 줄이더군요. 보니까 2분기에 줄인다고 했었어요. 아니 계속 주 단위로 계속 줄이고 있어요. 네네. 네. 주 단위로. 아, 매입 규모를 네. 그리고 네. 언급을 해놓은 상황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레포를 빼겠다라는 얘기를 깔아놓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언제든지 네. 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리는 계속 내려가다가 소폭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값 1694 달러 기록을 했고 WTI는 정말 하염없이 빠집니다. 18달러. 지금 17달러 선으로 빠졌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그 선물 그 롤오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예, 그 최근월물이 이런 거지. 네. 이거에서 이제 저 다음 근월물로 옮겨 타려면 네. 20몇 퍼센트 프리미엄 줘야 되거든요. 네. 이거 그냥 이 롤오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드럼 통화요. 와요? 현물 배달 받아야 돼.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롤오버를 하든지 예. 그런 착시가 좀 있어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아마도 그 뭐죠 원유 ETN ETN 효과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클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거 계속 조심을 하신 필요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 가격. 이거 신기하죠, 요거. 구리 가격. 5,200, 4,000대에서 지금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제 산업이 좀 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뭐 전력 사용량이나 중국의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는 0.6%, 항세은 1.5%, 보베스페 1.5%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0.8%밖에 못 올랐습니다. 나스닥 바이오가 4.4% 올랐고요. 많이 오른 주식들을 보면 엑슨모빌은 10%, 그다음 JP모건 체이스 8.9%, 보잉 14%, 그다음에 린데라는 가스회사도 4.6% 이렇게 대부분 에너지, 구경제,
은행 이런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오히려 기술주들은 빠졌어요. 애플, 아마존 1.3%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0.8 상승, 알파벳 1.7 상승, 퀄컴 0.8 하락 등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드럼통 온다니까 새벽 배송으로 부탁한다네. 아, 집 앞에 딱 이렇게. 네. 자, 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